난 뭔가 새로 시작하는 건 오래 걸리지만 한번 마음먹고 한 일은 쉽게 그만두는 편은 아닌 것 같아. 나도 크크. 애초에 쉽게 그만둘 일이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시간 낭비 안 하는 길이지. 작심삼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의지가 나약하다는 증거지. 인정 크크. 야 근데 너랑 붙어있는 거 오랜만이다. 댓글 보니까 너랑 나랑 결혼하라는 댓글까지 있던데. 그 댓글 쓰신 분 집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? 저런 성질 들어온 애랑 어떻게 같이 살아? 응?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. 아 상상도 하기 싫어. 돼! 다른 사람들에 비해 하나 꾸준하게 하는 거는 나름 나쁘지 않게 하는 것 같아. 나도 크크. 근데 감정 상하면 세웠던 계획 작심삼일 되는 경우 종종 있음. 근데 감정이 상하면 누구나 다 그렇지 않나? 크크. 아니야 크크. 내 주변 보면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 일하는 애들도 있더라고.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금방 그만둘 수도 있는 거 아님? 맞지 맞지. 오히려 계획 다 지키면서 빡빡하게 사는 게 이상한 거지. 작심삼일이 안 된다는 건 그만큼 다양한 거에 관심이 많다는 뜻 아닌가? 솔직히 작심삼일 안 해본 사람 있어?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. 나 하나에 꽂히면 미친 듯이 파고든다고? 다만 오래가지 못할 뿐이지. 나도. 와 MPP 말이 딱 맞아. 나도 그래. 이게 우리들의 매력인 건가? 크크.